관세음보살 보리심을 바라는 발보리심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옴 오리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오리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오리짓다 못다 바나야미 유튜브 불교대학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늘 관심 가져주시고 포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수행 채널이자 공부 채널입니다. 예, 수행하고 공부함으로써 다 엘리트 불자가 되자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국내외 많은 시청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불교대학이 지금 추세로 이래 간다면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100만 구독자 해서 맨하탄에 한국인이 세우는 최초의 한국 명상센터가 들어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희망과 원력을 가지고 다 동참해 주시고 주위에 구독자 포교해 주신다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음 편히 사는 법이 있다. 초연한 삶을 살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인생이란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참으로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이 인생인데 그 하나하나에 다 신경 쓰고 그 하나하나에 다 매달린다면 정작 본인이 꼭 하고자 하는 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고 무시할 것은 무시해버려야 합니다. 남이 보기에는 때로는 무심도인처럼 초연한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저절로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또 다른 수행의 힘에 맡기고 억지로라도 초연하게 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좀 마음 편한 인생, 초연한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님 얘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사위승의 녹자무 광당에 계실 때입니다. 부처님은 여느 날과 같이 탁발을 하기 위해서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처님의 탁발은 일곱 집을 도는 칠가식이 기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집 탁발을 하고 녹자무 광당으로 다시 가시기 위해서 길을 걷는데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파라트파차, 말이 좀 어렵습니까? 파라트파차라는 근달이 부처님 뒤를 쫄쫄 따르면서 차마 입에 담기도 거북한 상욕을 해대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길을 가시다가 저만치 서서 그를 응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묵빈대처, 즉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러자 파라트파차는 부처님이 자기의 위세에 눌려서 대꾸도 못하는 줄 알고 더 기고만장하여 부처님께 더 심한 상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아주 가련하다는 듯 인상 하나 찌푸리지 않으시고 잠자코서 계셨습니다. 그러자 파라트파차는 약이 올라서 땅바닥의 흙을 한 움큼 쥐고서 마주보고 서 계신 부처님을 향해 냅다 던지듯 확 뿌렸습니다. 그러자 마침 부처님 뒤쪽에서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오는 바람에 그 파라트파차는 그대로 그 흙먼지를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말았습니다. 옆에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아주 비웃었습니다. 파라트파차는 부처님이 신통이라도 부리신 줄 알고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법문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청정해서 허물이 없는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면 그 허물은 도리어 자신에게 돌아오느니라. 마치 상대에게 뿌린 그 흙이 자신을 덮치듯이. 예, 아주 참 대단한 부문이죠.
파라트파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참회를 하였습니다. 부처님의 중생을 향한 45년 교화는 고난과 치리시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포교만 하는데 터무니없는 모함에 시달리고 질투에 시달리는 불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의 부처님 경우처럼 뜻밖의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절대 같이 대적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처럼 상대가 곤란해져서 참회할 때까지 그저 지켜보고만 있어야지 붙어 싸워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상대는 분명히 악의 갑오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좀 억울한 듯하지만 나중에는 다 좋게 됩니다. 사필귀정이란 말이 이럴 때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사필귀정, 다 바른대로 일이 돌아갈 것이니까 조금 참으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전법의 길, 포교의 길에 나선 우리 스님들도 위의 얘기를 크게 참고할 일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부처님처럼 묵빈 대처해야 합니다. 속으로 그렇거나 말거나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별 사람도 다 있구나 하고 초연하게 넘어가야 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깐죽대거나 허파되 입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절대 직접 상대하지 말고 내버려 두십시오. 그렇거나 말거나 별 사람도 다 있네 하고 갈 길을 계속 가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그 부분만 얘기할 테니까 한번 속으로 따라해 보십시오. 그렇거나 말거나 별 사람도 다 있네. 그렇거나 말거나 별 사람도 다 있네. 네, 이렇게 외우고 지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그저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제가 요즘 야생 고양이들을 보면서 공부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절을 잘 따르고 인사성도 있던 고양이 한 마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니 그저 나무 그늘 아래에 늘어져 축, 말이 좀 그렇습니까? 늘어져 자빠진다 그러죠. 늘어져 자빠져 있으면서 눈길도 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0분 전쯤에 배고프다고 하도 야옹야옹 보채서 저는 먹는 사료에 추어를 하는 간식을 태워서 주었더니 그거 한 그릇 뚝딱 따먹고는 속된 말로 너는 이제 볼일 없다, 배부르다 하는 식으로 요즘 애들 말대로 아주 생까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놈이야 하다가 그래 고양이란 내가 감정 대립할 수준은 아니지 하고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배부르면 고양이 입장에서는 당연하겠지요. 고양이만 그렇겠습니까? 저는 제가 공부시킨 사람들도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러려니 하고 맙니다. 공부시킨 돈 아까워하면 제 속만 다 썩는 거지요. 그러려니 하면 다 넘어갑니다. 또 고양이 얘기입니다만 고양이란 놈들이 처음에는 서너 번 산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가보니 좀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따라오는 척 하다가 길가에 풀숲에 들어가서 애들 말대로 개기고 안 따라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놈들이야 하고 내심 섭섭해 하였지만은 그 뒤로는 그러려니 해버립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축생계를 못 벗어나지 하는 수준에서 그냥 끝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도 생각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려니 해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 생활 법문을 저대로는 열심히 준비해서 올려두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 해서 악성 댓글을 마구 달아댑니다. 처음에는 충격도 좀 받지만 금방 생각을 바꿉니다. 그저 그러려니 생각이 같을 수가 없지. 꼭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저 그러려니 생각이 같을 수가 없지 하고 마음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댓글에 대해서도 아주 초연해집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면 두 가지로 마음을 써야 합니다. 첫째는 그렇거나 말거나 별 사람도 다 있네. 둘째는 그저 그러려니 생각이 같을 수가 없지. 예, 이것이 쉽게 안 되면 평소에 마음 닦는 수행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예, 유튜브 불교대학 독경편에 들어가서 자꾸 같이 경전 외우다 보면 아주 쉽게 초연해집니다. 초연한 삶을 살아야 본인 스스로가 육체 건강하고 마음 편안해집니다. 금강경 하루에 최소 한 번에서 세 번, 관음정근 30분에서 1시간 이상, 뭐 그 기본입니다. 예, 유튜브 불교대학의 독경편에 들어가서 찾아서 틀어놓고 꼭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 초연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별 사람도 다 있네. 그저 그러려니 생각이 같을 수가 없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